오늘 볼 거는 미드저니의 50가지 스타일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50가지. 여기 보시면 제가 뭐 인공지능 그림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SNS 채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뭐 아무리 키워드를 잘 써도 간혹 원하지 않는 그림풍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얘를 좀 고쳐주려면 키워드를 입력을 잘 해야겠죠. 근데 전 미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남의 프롬프트 검색해가지고 좀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인데, 그러다가 이 아티클을 발견을 했어요. 이제 Top 50 미드저니 AI Styles You Must Try. 꼭 시도해봐라고 합니다. 한번 보면, 올라온 지 지금 한달 정도 된 글인데, 뭐, 많이 있어요. 퓨처리스틱 스타일부터 해서 뭐 다양한 스타일이 있죠. 근데 문제는 예시들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해놨잖아. 미소메트릭 애니메 뭐 3D로 표현했겠지. 근데 어떤 느낌인지 난 보고 싶단 말이야. 그죠? 왜냐하면은 내가 좀 알겠는 거는 아는데 워터컬러 이건 알잖아. 수채화잖아요. 근데 뭐야 이거? 알아요? 모르거든요. 그냥 뭐 전통 일본이라는데 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다 디스코드에다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같이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아티클을 조금 자세히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글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다양한 스타일을 비교를 하기 앞서서 제가 공통된 프롬프트를 하나 정했어요. 그거는 그냥 코리안 걸 Who is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 듣는 한국 소녀가 각 스타일별로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구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Korean girls listening to music, futuristic style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딱 봐도 미래 같아요, 그죠? 이거는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뒤에 뭐가 불빛하며 색상 톤하며 정말 미래 같아요. 헤드폰도 약간 스틸 느낌이 좀 나죠?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약간 오즈복 같은 거. 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ornamental watercolor라고 되어 있는데, ornamental이 장신구 이런 거라는데요. 전통적인 수채화 기법에 이제 뭐 패턴, 금박, 테두리 등의 장식적인 요소를 더한 게 ornamental watercolo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채화에 장식을 많이 했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일단 수채화 느낌이 좀 나죠, 이런 질감에서. 근데 뭐 장식적인 부분은 어디가 들어갔다는지 모르겠네. 이런 꽃무늬 말하는 건가? 뭐 헤드폰이 두개 있는 걸 말하는 건가? 네, 일단 워터컬러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다크 판타지입니다. 다크하죠. 색상 톤뿐만 아니라 이제 표정부터도 어두워요. 뭔가 미션을 수행하는 것 같은 느낌. 다크 판타지 좋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스타일인데, 이거 보세요. 페이퍼 크래프트 커팅이라고 되어 있네요. 진짜 종이를 잘라서 만든 것처럼 그림자도 이렇게 져 있고 입체감이 살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프로덕트 디자인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많이 쓰일 것 같은 부분입니다. 바로 아이소메트릭 애니메인데요. 일단 애니메인 건 보이시죠? 그냥 2D고 애니메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각도를 이렇게 X, Y, Z 3축이 모두 보이도록 각도를 잡아서 입체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이게 음악 듣고서 있어서 그런지 꼭 로파이 베이퍼 뮤직 썸네일 같지 않아요? 네, 잘 나왔네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건 약간 애니메 같긴 한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약간 너무 입체 느낌? 뭐, 어쨌든 둘 다, 넷다 각도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애널리틱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분석적인 드로잉은, 유사성보다는 이제 구조적 이해에 중점을 둔 드로잉 방식으로 기하학적인 형태, 뭐 선이나 각도라든지 원형이라든지 도형 이런 걸 많이 그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건축 설계도 이런 거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음악 듣는 한국 소녀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어떤 분석적인 면이 그렇게 드러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머리카락 정도라고 해야 되나? 뭐 뒤에 이렇게 뭐 수평선 같은 게 있는 게좀 반영된 정도?
각 스타일마다 좀 어울리는 프롬프트를 이따가 한 번씩 쳐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좀 구체적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스타일 보시죠. 더블 익스포저입니다. 이제 더블 익스포저리 사진을 두 개를 찍고 그걸 합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워요. 그래서 내가 뭐 산속 골짜기 같은 데 사진을 찍고 내 셀카를 찍었어. 그럼 내 셀카 위에 산속 골짜기 같은 느낌이 이렇게 쫙 겹쳐지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뭔가가 겹쳐졌죠? 이렇게. 이게 더블 익스포저인데, 신비로운 분위기는 나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3D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통적인 2D 일러스트레이션이 아니고 3D로 해서 좀 질감, 그림자, 그리고 관점, 이런 앵글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진짜 한국 여자처럼 생겼다, 그죠? 1번, 3번, 4번은 약간 좀 어플 느낌이 있는데, 얘는 진짜 한국 여자처럼 생겼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접하는 3D입니다. 그 다음, 이소메트릭 일러스트레이션. 아까는 애니메풍의 이소메트릭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일러스트레이션. 뭐 조금 더 완성도가 높겠죠? 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특히 세 번째 그림 보세요. 뭔가 너무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되고 역시나 각도가 쭉 들어가 있어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된다. 다음은 수미애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수미애는 검은색 잉크 브러쉬 작업이 특징인 고전적인 일본 회화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서예에서 영감을 받은 선으로 특정 지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스모커 같은 건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식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일본 느낌이 좀 나네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느낌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양적인 거라 그런지 옷도 좀 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한복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동양적인 옷으로 갈아입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스텔웍인데, 파스텔 느낌이 나나요? 파스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파스텔 컬러의 옷을 입은 건가, 그냥? 요거는 조금 연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래피티입니다. 그래피티는 다들 아시다시피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벽에 치막 하는 그런 아트 장르를 말하는데, 보통 뭐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그런 반항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였어요. 지금은 보니까 그래피티 스타일로 얘를 그린 게 아니라 그래피티가 뒤에 있고 거기에 한국 소녀가 있죠. 이거는 프롬프트를 좀 다시 넣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액션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네, 액션 페인팅은 말 그대로 움직이면서 물감 타타타 하는 거, 잭슨 폴락이 한 그런 액션 페인팅이죠. 요즘 틱톡이나 쇼츠에서도 막 물감 통을 캔버스에 확 엎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액션 페인팅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배경이나 옷 질감에서도 물감에 이렇게 튀겨지는 듯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액션이라 그런지 머리카락이 좀더 많이 휘날리는 느낌이 좀 있죠. 다음입니다. 와, 스테인글라스 스텐실이라고도 부르죠. 색깔이 있는 유리 조각들을 나무로 연결하여 만든 작품으로 보통 성당에서 많이 볼수 있죠. 얘를 보면은 뒤에만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이 그림 모두 하나하나가 그 유리 조각처럼 모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와, 이거는 진짜 성당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 같다, 그죠? 아주 잘 나온 사례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퍼 퀼링, 퀼팅? 퀼링? 페이퍼 퀼링이네요. 종이를 말아서. 아, 옛날에 우리 엄마가 했던 거네. 네, 보시면 아까는 종이를 커팅했던 거라면 지금은 종이를 말아서 표현했다고 해요. 자세히 보시면 헤드폰도 이렇게 뭔가 말려져 있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말려져 있고, 여기 살짝 풀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특히 네 번째 그림은 정말 종이를 말아서 표현한 게 많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장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것도 스타일이 잘 반영이 되었다. 네, 그 다음에는 패치워크 콜라주인데요.
콜라주랑 함은 뭐 이것저것 다 모아서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패치워크를 한다고 합니다. 천, 종이, 금속, 목재 등을 자르고 재조합해서 만든 혼합 매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가 조각보처럼 조각조각 이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얼굴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그림 묘사에는 사용되지 않았네요. 그죠? 이것도 조금 프롬프트를 조절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는 거지? 어쨌든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이거 홀로그램처럼 반짝이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왜 무슨 스티커 같은 거 붙여줬으면 이렇게 보면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은색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무지갯빛 보이는 거. 그 말을 알고 보니까 어때요? 그래 보이죠? 예, 네, 뭔가 전체적으로 은색 바탕에다가 이렇게 하면 오색 찬란한 빛이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오히려 아까 퓨처리스틱 스타일보다 이게 더 미래지향적 느낌을 내고 싶을 때이 스타일을 적용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했고요. 어떻게 읽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딱 봐도 일본 느낌이 나죠? 우키요에라는 그런 겁니다. 전통적인 일본 목판화. 목판화라고 하네요. 풍경, 연극, 문화인물과 같은 일상적인 장면을 강한 윤곽성과 평면적인 색블록으로 묘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고 일본 느낌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코리안 거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뭐 ChatGPT는 아무래도 동양을 잘 구분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스타일만 적용하면 되는데 옷까지 다 이렇게 기모노로 입힐 필요가 있었나? 어쨌든 어떤 스타일인지는 한 번에 느낌이 들어오시죠? 우키노의 스타일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워터컬러 스케치입니다. 와, 수채화 느낌 나죠? 수채화 느낌 나는데 우리가 아까 수채화 어쩌고가 있었어요. 왜냐면 장식적인 수채화. 그거는 수채화긴 수채화인데 무슨 뭐 금박, 테두리 이런 장식적인 요소를 많이 추가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수채화 느낌은 사실 안 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이런 선 하나하나, 붓터치 하나하나가 다 수채화로 보이죠. 그래서 수채화 느낌을 내고 싶으면 워터컬러 스케칭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입니다. 옵티컬 아트라고 하네요. 옵티컬 아트는 1960년대의 이런 스타일로 패턴, 형태, 색상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움직임, 뭐 진동, 맥박, 약간 이런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죠? 특히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음악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음악 주파수가. 음악 파동이. 이게 옵티컬 아트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타투 아트웍인데요. 저는 좀 기대를 어떻게 했냐면, 타투 도안으로서의 한국 여자. 그러니까 타투를 한 한국 여자가 아니라 한국 여자 모양의 타투 도안을 원했거든요. 근데 그냥 타투를 한 여자가 나와서 살짝 아쉬운데, 얘도 프롬프트를 조금 수정을 해보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비교 바로 가보겠습니다. 사이키델릭? 사이키델릭 아트. 변경된 의식을 모방하거나 자극하는 초현실적이고 다채로운 식약적 이미지. 하고 복잡하고 화려한 패턴 특징이래요. 딱 봐도 복잡하고 화려한 패턴이죠. 그러니까 사이키델릭. 그러니까 초현실적 느낌을 그림 보고 나니까 좀 이해가 돼요. 이것도 역시 1960년대에 대중화되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예술 사조들이 난리가 났네요. 네,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많이 아는 영어로는 포인틸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수한 색상의 작은 점들을 결합하여 멀리서 통합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이건 19세기 기법이라고 한대요. 네, 다음입니다. 글리치 에스테틱. 뭐 글리치라는 건 약간 로딩되고 화면이 삐비빅삐빅 삑사리가 나는 걸 얘기를 하죠. 디지털 및 아날로그 오류, 픽셀화 데이터 손상을 스타일에 적용을 시킨 게 글리치 에스테틱이라고 합니다. 뭐 보시면 여기도 뭔가 에스파 뮤직비디오처럼 쭈쭈쭈쭈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뭔가 픽셀이 깍두기로 변하는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네, 다음입니다. 여기는 얘는 트롬프레유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트롬프레유. 프랑스 단어인가 봅니다. 프랑스의 초현실적인 속임수로 벽화와 건축에
평면인데 입체처럼 보이는 속임수. 그거를 뭐라고? 프롱프레유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평면인데 뒤에 마치 입체적인 건물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평면으로 그렸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런 그림자를 넣거나 입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소메트릭으로 하는 게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셀틱 노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셀틱 노트워크?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막 고대 이집트 이런 느낌이 나죠. 네, 맞습니다. 고대 필사본과 석조물에서 복잡하게 얽힌 루프 디자인과 이런 상징적인 기하학 모형을 적용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꽤나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많이 쓰이는 거죠. 오일 페인팅입니다. 유화 느낌이죠. 한복을 입은 건가? 이게 어디 옷을 입은 거지? 잘 모르겠네. 근데 유화 스타일을 보면은 너무 실사에 가깝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별로 선호를 안 하는 편이고, 오일 페인팅보다는 저는 오일 파스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크레파스로 그린 것처럼 보고 싶어서. 네, 다음입니다. 애니메 아트라고 되어 있네요. 애니메처럼 그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애니메는 사실 일본 2D 이미지인데, 그렇게 2D 이미지 우리가 생각한 그 애니메처럼 나오진 않아요. 입체감이 조금 더 살아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 애니메라는 단어를 넣을 거면 좀 구체적인, 더 특정해주는 형용사를 더 넣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어떻게 읽죠? 이네마토 그래픽 스타일. 오, 제가 잘못했네요. 이게 시네마토 그래픽 스타일인데, C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왔네. 약간 글리치처럼 나왔네요. 얘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뭐야? 시네마틱 그래픽 스타일. 네, 먼저 뜻 먼저 보시면 그림자와 조명 기법을 이용해서 영화 장면처럼, 그러니까 시네마라는 말이 들어갔겠죠? 감정적이고 극적인 구성을 얼어붙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빛을 좀 많이 활용했다고 해요. 빛과 그림자. 네, 완성이 됐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뭐 영화처럼 보인 건지 안 보인 건지 모르겠죠. 근데 방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빛과 그림자를 좀 많이 표현해. 특히 마지막쯤 보시면 이제 빛이 뒤에서부터 촤 찬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것도 빛이 보이죠. 왼쪽도 그렇고. 첫 번째 거는 장원영을 빼다 박았는데 장원영 사진을 많이 학습했나 봐요. 네, 이번엔 제스처 드로잉입니다. 제스처 드로잉은 하나의 끊어지지 않은 선으로 전체 작품 만들면서 유동적인 형태를 강조를 하고 미니멀리즘 추상화가 완성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니까 뭐 미니멀리즘 같기는 해요. 좀 간소화시켜서 그렸죠. 근데 뭐 어떤 특별한 느낌을 받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길로쉐 패턴, 번역에는 기요세 패턴이라고 나왔네요. 컴퓨터 또는 선반적으로 생성된 보안 및 건축을 위한 반복적인 장식. 복잡하고 기하학적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패턴이 벽에도 있고 앞에도 스카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에클렉티시즘. 이게 뭘까? 그냥 다양한 기법과 스타일이 여러 매체에 걸쳐 주제나 구성의 일관성을 혼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다 달라요. 그죠? 같은 프롬프트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 랜덤 돌리기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트랜지셔널 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퓨전해 본 거죠. 전통과 현대 스타일을 연결을 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집은 약간 옛날 집인가? 뭔가 그림 스타일이 퓨전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림 내용이 퓨전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것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림 스타일로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이라는 거 마찬가지인데,
한 작품 안에 전 세계적으로 영감을 주는 다문화 유니버셜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모르겠죠. 네, 다음입니다. 지오메트리. 뭐 당연히 기하학적인 요소가 들어가겠죠? 네. 딱딱딱. 이건 여기는 탁탁탁. 4번이 제일 기하학적인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1번도 뭐. 이 2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면은 기하학 요소가 없는 것 같은데 뒤에 배경들이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좀 기하학적인 배치들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네, 다음입니다. 다다. 그 다다이즘에 비롯된 건데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무작위적인 기법과 의도적인 넌센스가 막 아무렇게나 한다? 그런 느낌인데 뭐 아무렇게나 한것 같은 느낌이 있나요? 그 다음에 신세시즘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요. 신세시즘 합성주의라고 합니다. 고갱과 관련된 것으로 굵은 윤곽선과 평평한 색조 블록으로 단순화된 형태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고갱 느낌이 나나? 잘 모르겠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몰피즘이라고 하네요. 네, 그 몰핀에서 나온 단어 맞습니다. 환상주의예요. 그러면 환상적이거나 비논리적으로 진행되는 피사체의 초현실적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 눈을 왜 이렇게 뜨는지 약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몽환적이면서도 초현실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 몰피즘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 네, 그 다음에는 메디테리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중해 느낌을 내달라는 것 같은데, 지중해 느낌이 아니라 아예 지중해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을 그려버렸죠. 이것도 좀 프롬프트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네, 다음은 사이파이입니다. 미래지향적 스타일이랑 비슷하죠? 네, 넘어가고 컨템포러리 유키요에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유키요에는 일본의 전통적인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컨템포러리? 뭐 현시대, 동시대, 현대의 기법이겠죠. 네, 저별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다음입니다. 아키텍처럴 일러스트레이션. 고전적인 스타일부터 현대 스타일까지 아우르는 도면, 무대, 시뮬레이션, 건물의 비율, 대칭, 공간에 중점을 둡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키텍처럴이니까 건물을 그릴 때 유용하겠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을 그리다 보니까 얘가 억지로 이 악물고 뒤에다가 건물을 그려냈어요. 너무, 너무 귀엽다. 네, 다음입니다. 뭐라고 읽어? 모르드카이. 아로돈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초현실주의 이스라엘 예술가, 예술가 이름인가 봐요. 상징주의 영향을 받은 추상적인 형태를 통해 신화와 종교를 표현주의와 혼합했습니다.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보시면. 알고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느낌을 주긴 줘요. 뭔가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약간 모나리자? 성모 마리아? 이런 느낌도 나고. 네, 다음입니다. 크리스탈 아트. 일단, 크리스탈, 약간 그 수정의 느낌보다는 그 수정의 투명하고 빛나는 느낌을 좀 많이 살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상도 약간 투명한 실크처럼 그려놨는데 빛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이거 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탈 아트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볼리즘. 암시적인 상징으로 가득 찬 이미지를 통해 표현되는 신화, 종교, 무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숨겨져 있는지 봅시다. 저는 그냥 음악 듣는 한국 여자애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뭐가 숨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뭐 숨기고 싶은 게 있다면 키워드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입니다. 베이퍼웨이브. 레트로한 미래형 디지털 조작 기술로 자연, 향수를 꿈의 풍경에 결합한 작품입니다. 이거는 저희 베이퍼 뮤직 유튜브 썸네일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죠. 너무 색상 톤이나 그림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베이퍼 웨이브 증기. 네, 다음입니다. 보케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보면 그냥 사진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케라는 것 자체가 사진을 찍는데 뒤에 포커스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백그라운드가 다 이렇게 초점이 나가 있죠.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포스터 디자인입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은 아르누보와 바우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은 전통적인 인상적인 구조를 통해 광고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포스터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죠? 뭐가 반영된 건지. 이건 또 맞춤형 프롬프트에서 같이 보시고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페이퍼 커팅. 아까도 페이퍼 커팅이 있었죠. 그때는 페이퍼 크래프트 커팅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갔었는데 사실 그 둘의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페이퍼 커팅이라는 이런 표현 방법이 있다라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스튜디오 지브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튜디오 지브리, 자연, 영성, 인간관계를 탐구하는 기발한 캐릭터와 디테일한 배경은 유명한 애니메이션 하우스의 시각적 스토리텔링의 전형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브리 스타일이 있죠. 근데 그 지브리 스타일,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된것 같으면서도 사실 저는 성이 안 차거든요. 이것도 좀 특화된 프롬프트를 통해서 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 미디엄 블로그에 나와 있는 50가지의 스타일을 모두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음악을 듣고 있는 코리안 걸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우리가 구경을 해 봤어요. 살펴보시면서 본인이 하시는 일, 뭐 어떤 분들은 이걸 통해서 아이콘 같은 거를 만드실 수가 있고 아니면 직접 본인이 작품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많은 분야에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스타일들을 좀몇개 추리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이 좀더 연구를 통해서 본인만의 발전된 프롬프트를 가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50가지의 스타일을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각 스타일에 맞게 조금 더 어울리는 장르, 어울리는 주제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